어쨌든 간에 WPI 심리 상담 모델에서는요, 내담자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인식하는 거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자,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상황 인식, 내담자가 처한 상황을 WPI 심리 상담 모델에서는 어떻게 읽는지 한번 읽어봐 주세요. 내담자가 처한 상황에 대한 인식. 이태원 할로윈 축제에 갔다가 많은 사람들이 아사당해 죽는 사고를 겪었다. 가장 친한 친구 두 명과 함께 있었지만 나 혼자 살아남았다.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을 했고 병원에서는 만류했지만 친구들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이틀 만에 퇴원을 했다. 사고가 난지 일주일이 지나고 학교에 다시 등교했다. 학교 친구들과 선생님들은 사고에 대한 충격을 함께 겪고 있는 듯했고 사고 당사자이자 친한 친구를 잃은 나를 위로해주긴 하지만 어떻게 대해야 할지 어렵고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았다. 인터넷에서는 연예인 보려고 놀러 가서 그렇게 된건 아니냐라는 식의 악성 댓글들이 보였고 굉장히 화가 났다. 정신적 충격을 혼자서 견디는 게 어려워 정기적으로 대학병원의 정신과 상담과 교내 심리 상담도 받았다. 부모님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은 내가 사고를 극복하고 잘 지내기를 바라는 것 같다. 하지만 모두들 내가 잘못한 게 없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괴로운지 모르겠다. 자, 여기서 이 상황 인식이라는 내용이 앞에서 우리가 본 일반 심리 상담 모델과 정신과 의사가 나왔던 상황 인식과 내용에서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내용에서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조금 자세하게 쓴 거는 그냥 아까는 두 개를 한꺼번에 비교하니까 표 공간이 부족해서 그렇고 지금은 자세하게 쓰는데 상황 인식은 차이가 없어요. 근데 자세하냐 안 하냐를 떠나서 가장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무슨 중요한 차이가 있을까요? 이 상황을 누가 보고 있니? 이 상황을 누가 보고 있느냐? 누가 보고 있어요, 지금? WPI에서는 내담자가. WPI 상담, 심리 상담 모델에서는 내담자의 시선으로 상황을 인식하고 표현하는데 초점을 둬요. 그런데 정신의학 상담 모델이나 일반 심리 상담 모델은 의사인 전문가, 심리 상담사인 전문가, 전문가의 시선에서 이 내담자의 상황을 진단하고 평가하고 분석하는 입장으로 상황 인식이 기술된다고 하고 상황을 인식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심리 상담사의 역할을 하게 될때 쉽지 않은 가장 어려운 부분이 하나예요. 대개는 그래서 이런 상황 인식을 이 WPI 심리 상담을 배우는 사람조차도 여전히 내가 심리 상담 전문가로서 내담자의 상황이나 문제, 어려움, 아픔을 진단 평가하는 입장으로 보지, 내담자가 겪은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심리학과에 이 심리 상담이든 임상 심리든 상담 심리든 이 교과목에 진단평가라는 교과목 이름도 있어요. Diagnosis and Evaluation이라고 하는 교과목이 있는데 그거는 심리 검사를 하고 그 검사 결과를 해석하는 건데 그래서 심리 검사를 하는 것 자체도 내담자의 마음을 읽는 게 아니라 내담자의 마음을 진단평가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몸을 진단평가해가 병인지 아닌지를 언급하듯이 마음을 진단평가해가지고 레테르를 가짜 붙이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DSM은 몸도 아닌 것이 마음도 아닌 것이 정신병명을 붙이니까 일반 심리상담에서는 그것이 마치 진단평가의 목표인 것처럼 돼서 일반 심리상담하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죠. 근데 그 가르치는 교수들도 뭐가 문제인지에 대한 인식을 거의 하지 않아요. 왜? 대부분의 심리학 가르치는 교수들도 마음을 또는 마음의 아픔이 뭔가에 대한 규정을 하는 거를 거의 하지 않거나 그냥 정신과 의사가 규정하는 그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거로 믿고 우울증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 공황장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조현병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 이런 식으로 마음의 아픔을 아예 병으로 규정을 하고 가기 때문에
이 구분 자체가 참 어렵죠.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마음은 성격 프로파일로 나타나는 건가? 이런 또 뒷북치는 질문을 하게 될 때, 성격 프로파일, WPI 성격 프로파일은 마음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심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어떤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의 무엇에 대한 마음인가? 라는 질문으로 마음을 확인해야 되고, 대개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특정한 구체적인 이슈나 문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믿음, 그거를 그 사람의 그 이슈나 문제에 대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고, 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가지고 이 학생의 마음을 읽는다면, 너는 너의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경험을 어떻게 지금 믿고 있느냐? 그러면 그 사건 당일날에 나한테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느냐? 그 친구들은 왜 죽었다고 생각하느냐? 너 친구의 죽음에 대해서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뭐 이런 식의 질문들을 걔한테 하게 될 때 걔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바로 모르겠어야 하면 걔는 자기 마음을 읽고 싶지 않다는 거고, 말하기 싫다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 아이의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그 아이의 마음을 같이 읽는 과정이 되는 거죠. 이게 마음을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읽을 때 그 아이의 성격이 어떤 형태로 받아들이는가, 또 그 아이의 마음이 실제로 성격 프로파일을 보면 자책하는 모드로 나타나는가, 그거는 걔가 아 로맨이니까 이게 훨씬 더 자책이나 자해하는 특성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구나, 자학이 나타나는구나, 아니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비난할까 아닐까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나타난다면 그거는 얘 휴먼 성향을 이야기하는 거고, 잘못했어요, 누가 나빠요, 좋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또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라는 식으로 하면 얘 리얼리스트의 마음이 나타나고 있구나. 이렇게 그 아이가 보이는 다양한 믿음이나 행동이나 마음에 대해서 그 아이의 기본적인 성향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음으로 읽어줄 때 WPI 프로파일이 하나의 가이드 또는 안내판의 역할을 한다라고도 할 수 있고, 또 그 아이가 자기 마음을 읽을 때는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표현하는가는 그 아이의 WPI 프로파일을 알면 훨씬 그 아이의 표현이, 똑같은 표현을 리얼리스트가 할 때와 로맨티스트가 할 때와 휴머니스트가 할 때와 아이디얼리스트가 할 때와 에이전트가 할 때 각기 다른 의미를 가진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 아이의 마음에 대한 해석을 다르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게 진정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준다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될 수 있을 때 문제, 정확한 문제에 대한 파악을 하는 거야. 누가 밀었느냐, 누가 죽었느냐, 살았느냐, 누가 경찰을 한 명을 보냈느냐, 안 보냈느냐, 연락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에서 이 아이는 어떤 그 본인의 경험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를 확인하는 거죠. 그게 이제 문제 파악이에요. 내담자 마음 읽기, 상황 인식을 기초로 실제 문제에 대한 믿음을 확인한다. 읽어주실래요? 할로윈 축제 날 밤 10시 반까지 귀가하라는 부모님의 당부에 따라 늦지 않게 지하철을 타러 가야 했다. 사고 후 장례식에서 친구들의 영정사진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 나서야 친구의 죽음을 현실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왜 나만 살아남았을까? 너 때문에 친구들이 죽은 것은 아닐까? 내가 친구를 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죄책감이 든다. 인터넷 악성 댓글을 보면 마치 내가 잘못을 저질러서 철없는 행동을 해서 내 탓으로 인해 친구들이 죽은 거라는 말처럼 들려 괴롭다. 평소에 일상과 똑같은 환경으로 복귀하면 괴로움이 덜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최대한 빨리 학교에 나갔다. 주변 사람들은 내가 사고의 충격을 하루빨리 극복하길 바라며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되도록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평온한 모습을 보이는 게 좋을 것 같다. 하지만 이런 상태로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계속 살아갈 수 있을지 막막하다. 이 아이가 자기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주위 사람들한테 이야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못해요. 그럼 누구랑 이야기를 했다면 이 아이는
자기가 느끼는 마음의 아픔이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아닐까요? 아, 누구랑 이야기해도 마음의 아픔이 사라지지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하세요? 아, 이 생각이 별로 안 바뀌었을 것 같아요. 누가 이 생각을 바꾸는가에 물었어요? 마음이 아픈 거, 마음이 아픈 게 좀 줄어들었을까요? 답답한 게 좀 줄어들었을까요? 본인이 느끼는 죄책감이 조금이라도 완화됐을까? 아니면 혼자서 죄책감을 부글부글 끓여가지고 진짜 물이 끓어가지고 냄비에 넘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안 왔을까요? 줄어들어요. 줄어들어요. 스팀에 이 밥솥에 스팀이 놓듯이 이거를 애가 이 이야기를 하고 듣는 사람이 그래 그래 맞아 네가 죄책감이 들지 야 그래도 넌 진짜 잘 참고 지낸다 내 같았으면 죄책감에서 널 펑펑 울고 지냈을 거고 죽고 싶은 생각이 하루에 12번도 들었을 텐데 너 그것도 드니? 예, 들기는 들어요. 야, 그래도 그 들지. 그래도 너 진짜 대단하다. 이걸 참고지. 이렇게 옆에서 추임새를 하고 본인이 지금 깝깝하고 답답한 거를 이야기를 해주면요. 이게 김이 빠져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을 하라는 거예요. 대화요법이라는 게 바로 여기서 효과를 가지는 거예요. 그거는 프로이드 할아버지도 이야기를 했어요. 트라우마라고 이야기할 때 그 트라우마는 그냥 그 상황을 리포트하듯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괴로워하는 게 뭐라는 거를 지가 믿고 싶은 대로 지가 이야기하고 싶은 대로 이야기를 하라고 만드는 거예요. 프로이드 그 환자 메모에 보면 이 본인이 이 사람이 속에 맺힌 거를 막 뭐든지 떠들어대게 하는 것이 엄청난 치료 효과가 있다는 통찰을 얻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뭘 바뀌어? 내가 언제 바뀌라고 그랬어? 네, 이런 경우에 내가 누굴 야단치는 것 같은데 절대로 야단치는 게 아니야. 이 긴장되는 상황에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그런데 궁금해져요. 죽은 이군에게도 그때 상황에 대해 주변 사람이나 상담가가 물어보고 얘기하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왜 이군의 죄책감이 김 빠지듯 없어지지 않았던 걸까요? 내담자가 자신의 마음에 대해 이해하는 것. 이게 이제 해법을 탐구하는데 이 WPI 상담 모델에서 심리 상담 모델에서 그러면 이런 아이한테 계속 이야기를 하게 하는 거 이 자기가 지금 느끼는 죄책감이든 깝깝함이든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를 그냥 이야기해봐 라고 하는 상황에서는 이야기를 꺼내지도 못할 만큼 힘들어요. 이럴 때는 진짜 셜록 홈즈가 이 사건의 단서를 찾아내듯이 하나하나 진짜 이걸 저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일식집에 가면 요리사가 생선 포를 뜨듯이 그것도 그냥 포가 아니에요. 보거포를 뜨듯이 아주 섬세하게 그것도 아주 세밀하게 아 그래서 9시쯤에 네가 거기 도착했을 때 친구들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그 무리에 있었니? 그럴 때 그 네가 집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나왔는데 그때는 거의 움직이기도 힘들고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건 집에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좁은 길에 있는 게 아니라 넓은 데로 가야 되는 거 그 상황이고 가능하면 이 흐름에서 그 몰려가는 데서 빠져야 된다는 생각 혹시 안 했니? 이러면서 이 아이가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상황에서 그 엄청난 위기감이 벌어지는 그 상황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 왜냐하면 자기가 어떤 폭풍과 물려오는데 그 위기감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를 못하는 상황에서 당했으면 그거는 진짜 천재적인 것 같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다고 본인 스스로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아 그때의 상황에 대해 아무 말이나 꺼내봐 그런 것도 진짜 심리상담이 아니고
그냥 국가가 안전을 소홀히 한 상황이야. 이렇게 무작정 규정해주고 알려주는 것도 심리상담이 아니었네요. 그 상황에 대해 이 학생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믿음이 아픔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 마음을 생선 뽑듯 하나하나 읽어주는 것. 그게 바로 WPI 심리상담 모델에 의한 상담이네요. 본인이 애가 자살로 가게 되는 결정적인 상황은 뭐냐면요. 내가 그날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걔를 이태원에 가자고 하는 말만 안 했어도 애가 안 죽었을 텐데 라는 그 생각에 딱 꽂히는 순간 얘는 죄책감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 생각이 하는 흔적이 조금이라도 있다는 거를 질문을 하면서 아니 제가 그날 전화만 안 했어. 아니 왜? 아니 제가 전화를 했기 때문에 이태원에 가게 됐거든요. 이 단서가 나왔을 때 그 마음을 읽었을 때 오마이갓 얘가 지가 전화를 했다는 그것 때문에 친구를 자기 때문에 친구들이 갔다라는 그것 때문에 죄책감이 있구나. 그러면 당장 걔한테 그 질문을 해. 네가 그러면 전화를 안 했으면 걔는 그날 이태원에 안 갔을까? 아, 그거는 아니었어요. 우리 할로윈 때 가려고 했고 걔도 저 아닌 다른 누구랑 거기 간다고 이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가는 김에 그럼 나하고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한 것밖에 없어요. 그렇지. 네하고 안 갔어도 걔는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할 운명이거든. 너 바그다드의 귀신 이야기 아니? 바그다드의 정령 이야기 들어봤니? 아, 못 들어봤는데? 여러분도 뭔 말인지 모르죠? 네. 죽음의 사자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어디 장소에 있지 않으면 너가 죽지 않는다라는 그런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죽음의 사신으로부터 도망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날. 바그다드에 살던 어느 상인이 장을 보라고 하인을 시장에 보냈는데 그 하인이 하얗게 질리고 떨며 돌아와서 그의 주인에게 고하기를 주인님, 방금 전에 시장에 있었는데 군중 속에 섞여있던 어느 여자와 몸을 부딪혔고 제가 몸을 둘러보니 그 여자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고 위협적인 동작을 취했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말을 빌려주시면 저는 이 도시로부터 도망쳐서 저의 죽음을 피하겠습니다. 제가 사마라로 도망치면 죽음은 저를 찾아내지 못할 것입니다. 상인은 하인에게 그의 말을 빌려주었고 그의 하인은 말에 올라타서 박차를 가하며 달려갔다. 그리고 상인은 시장에 가서 군중 속에 섞여 있는 죽음을 찾았고 죽음에게 다가가서 묻기를 어째서 당신은 오늘 아침에 나의 하인을 위협한 거요? 그러자 죽음은 이렇게 말했다. 그건 위협적인 행동이 아니었소. 그저 놀라서 움찔한 것뿐이지. 오늘 밤에 사마라에서 그와 약속이 잡혀 있는데 그를 바그다드에서 보다니 놀랐을 뿐이라오. 그래서 운명이다라는 표현을 예를 들 때 이제 이런 예를 드는데 뭐 그런 애한테 이렇게까지 또 심한 이야기까지는 할 필요는 없는데 인간의 삶과 죽음이라는 거는 누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각자의 몫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인식은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너가 살아남은 것도 살아남은 이유가 있어. 그 이유를 네가 알아나가는 것이 네가 살아야 되는 이유일지도 몰라 라는 이야기만 해줬어도 걔는 친구하고 같이 있기 위해서 죽었어 이런 생각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 있다라는, 우리 상상해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저번에보다 더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기대로 새해마다 매번 토장 비결도 보고 용안집에서 점도 보고 운세, 타로도 봤는데 아직도 달라질 것 없는 내 인생 도대체 문제가 뭐지? 토정 비결보다 더 내가 가진 삶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진짜 비결인 WPI 검사를 해보세요.
마음의 MRI 검사라고 불리는 WPI 검사는 당신도 몰랐던 당신의 성향과 라이프스타일, 그리고 당신이 갖고 있던 마음의 답답함을 읽어줍니다. 우리가 겪는 삶의 문제나 마음의 아픔은 바로 우리 각자가 자신의 마음을 알지 못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읽어내어 파악할 수 있을 때 우리가 가진 마음의 아픔이나 삶의 어려움이 해결되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WPI 상담을 통해 현재 자신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소중한 내 삶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할지에 대한 해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올해 더 자신답게 잘 살기 위해 황성민 박사님과 한 해를 설계하는 새해 맞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 어떨까요? WPI 심리 상담, 코칭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년 WPI 검사와 상담을 통해 내 삶의 문제를 진단하고 인생에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보세요. WPI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상담 문의는 전화와 이메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상상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상상해본다고 해서 나쁘지는 않아요. 그래서 현재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말고 본인이 어떤 상황이 있는가, 그 최대한 구체적으로 자신이 겪은 상황과 마음을 표현하여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상담사로서 이런 상황에 있는 친구들을 상담을 할 때 이런 정도는 알고 있고 상담을 해야 된다, 그것이 상담, WPI 심리 상담사로서 해법을 탐구하는 이야기예요. 친구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이 들 수 있으나 아무리 조심을 해도 사고라는 것은 언제 어디선지 일어날 수 있다. 사고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단다. 얼핏 들으면 일반 심리 상담에서도 똑같은 말을 해줬을 것 같은데 왜 일반 심리 상담은 코스프레가 되고 WPI 심리 상담에서는 마음을 읽어주고 아픔을 치료해주는 상담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이제 다들 잘 아시겠죠?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믿음이 그런 아픔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셜록 홈즈가 되어 그 단서를 세밀하게 살펴야 하는 것이죠. 최대한 구체적으로 마음을 표현하며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을 상담가가 한 발 한 발 내담자를 이끌어줘야 하는 것이에요. 무작정 사고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 알려주는 건 뻔한 말을 앵무새처럼 되뇌이는 것이 될 뿐, 내담자가 가지고 있던 믿음, 죄책감에는 변화가 생겨나기 어렵답니다. 본인이나 친구 중 누가 할로윈 축제에 먼저 가자고 했든 간에 그건 각자가 동의한 행동이지 누군가의 책임으로 돌릴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된다. 이 운명에 대한, 삶에 대한 이야기. 내가 겪은 불행은 누구 탓이고 내가 겪은 행운은 나의 능력이고 내 탓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것만큼 코미디 같은 일이 없잖아. 내로남불,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거, 대한민국은 좋은 건 내 탓이고 나쁜 건 다 네 탓이야 하는 이 희한한 상황이 벌어지는, 그걸 스스로 자신에게 적용시킬 때 이런 트라우마 상황을 경험하는 사람은 자살밖에 남는 게 없다라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다는. 사고 당시 골목에 평소보다 사람들이 지나치게 몰려있고 휩쓸려갈 위험상황이 있다고 느껴졌으면 부모님과 약속한 시간이 조금 늦더라도 덜 붐비는 쪽으로 천천히 안전하게 돌아서 가는 등 상황에 맞게 스스로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너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거든. 전쟁터에 나와가지고 용감하게 돌격 앞으로 해가지고 나아가서 개죽음을 당하기보다는 돌격 앞으로 하더라도 총알이 좀 덜 떨어지는 데를 가려가지고 가고 돌격 앞으로 한다고 해서 먼저 본인이 고지를 점령하는 영웅이 되겠다고 하지 말고 웬만큼 남들이 갈 때 같이 묻어서 가면 날아오는 총알이 앞에서 맞고 뒤에 덜 떨어진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같이 가는 게 좋지. 선착순환, 내 군대 가가지고 선착순하면 가장 먼저 앞장서 달려가는 놈들 가장 미웠어요. 내가 선착순에 빨리 못 가는 이 운동 실력도 있긴 하지만은 미친놈.
전쟁터에서 저렇게 선착순 열심히 하면 먼저 죽는데 왜 저런 짓을 알고 할까? 라고 군대 생활 이야기하면 또 욕을 얻어먹기 때문에 내가 조용히 있을게요. 네, 참사에서 살아났다는 건 기적과도 같은 일이다. 친구의 죽음에 대해 스스로를 탓할 게 아니라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한 삶의 방법을 탐색하는 것이 죽은 친구들의 몫까지 살아가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상담사람이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 걔가 쉽게 자기가 죽어서 친구한테 쫓아가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까요? 못 죽어요. 못 죽어요. 친구가 죽었으니까 너는 친구 부모님한테 네가 아들, 딸의 노릇을 네가 한다고 앞으로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그 이야기만 해줘도 애는 못 죽었어요. 네, 심리상담사는 마음을 읽어주면서 그 아이가 잘 살아갈 수 있는 길까지 안내해주는 그 정도 사람이 돼야지 되잖아요. 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상담 및 치료 효과라는 것은 자책하는 마음에서 벗어나 이 경험을 삶의 밑거름으로 하여 앞으로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 이 심리 상담사와 함께 고민하고 탐색할 수 있는 상담이 되는 거지. 본인의 이제 진로 상담으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심리 상담이고 마음의 아픔과 삶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심리 상담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다들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겪었는데 그걸 계기로 어떤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 싶어서 이런 일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 경험을 통해 자기 인생의 의미를 찾고 삶을 만들어 나간 분들의 이야기죠. 만약 이군이 WPI 심리상담을 받고 자신에게 아픔을 불러일으켰던 믿음에 대해 마음을 읽고 정리하고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가게 되었다면 어쩌면 저도 심리상담가가 되어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낫게 해줄래요. 혹은 이런 세상에 대해 글로 알리는 작가가 되고 싶어요. 라든지 삶의 의미를 실현시킬 수 있는 진로를 만들어 나가는 상담으로까지 계속 이어졌을 수도 있었겠죠. 또 다른 이군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살아있는 우리들은 이런 상상을 계속 해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딱히 전화에 대한 얘기는 없는 건데 선생님이 학생의 죄책감의 이유를 상상하신 건가요? 당연하죠. 상상한 거죠. 그리고 죄책감이라고 이야기한 것도 당연히 기존에 나와 있는 언론 보도나 유족들의 반응을 가지고 상상해서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내가 이 학생 상담 안 했어요. 자살한 그 아이가 자신이 살아남은 이유와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었으면 현실에서 더 잘 살 수 있었다. 그런 말씀인가요? 네. 당근이에요. 당근 두 개, 세 개예요. WPI 심리 상담 항상 뭐를 물어요? 왜 사세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요? 어떻게 지금 살고 있나요? 당신이 생각하는 삶의 목표와 이유에 맞게 살고 있나요? WPI 심리 상담이라는 걸 여러분 아신다면 이제 상담 코스프레 하는 거 안 하시면서 매번 상담 사례 여러분 접하실 수 있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답답하고 괴로울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후죽순 상담센터와 정신과가 생겨났지만 막상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 할지 내 문제를 믿고 맡길 전문가는 누구인지 혼란스럽기만 하다고요? 위로나 공감을 넘어 개인의 마음을 정확히 읽어주고 삶을 변화시킬 전략도 같이 찾아주는 전문가, 전문 서비스에 대해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내가 직접 나의 마음을 알아보면서 나의 삶의 문제나 마음의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싶진 않을까요? 나의 문제도 파악하여 해결하고 또 다른 사람의 삶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 현재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이런 상상과 기대, WPR 초급 워크샵을 통해 구체화하실 수 있습니다. 삶의 변화는 특정 유형에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내 특성, 내 마음을 읽을 수 있을 때 시작됩니다. 한 사람의 성격과 마음을 정확히 찍어 나타내어 마음의 MRI로 비유되는 WPI 검사는 한국인의 마음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개발해낸 성격 및 라이프스타일 진단 방법입니다. 셜록 황이란 닉네임으로 유명한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 한국인의 심리를 연구한 황상민 박사님의 직강으로 WPI 검사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알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WPI 상담가로 발전할 수 있는 시간. 당신이 상상하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 이제 WPI 초급과정 워크샵에 참여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시대에 새롭게 바뀌어진 WPI 초급과정. 온라인 원격 교육으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세요. WPI 초급과정 워크샵. 강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오전에 WPI 상담 코칭 과정 소개, 인간의 성격과 WPI 성격 구조에 대한 이해, 오후에는 멘토와 함께하는 조별 토론과 WPI 상의 5가지 자기평가 유형에 대한 이해, 그리고 황 박사님께서 직접 참가자들의 프로파일을 해석해 주시고 내 사연에 대한 1:1 원포인트 레슨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황심소 구독, 좋아요